헤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우를 키우는 유튜버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나보러 왔는데요, 제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가나요? 가자. 바로 보나랑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오늘 야외에서 산책을 시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겸사겸사 고나랑 같이 온 거거든요. 아마 이쪽일 텐데. 뭐야, 저기 있다. 저 발견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여우다. 안녕.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캣폭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방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벌써 친해졌어. 네, 너무 이쁜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 친구는 혹시 종이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는 붉은 여우예요. 아, 그냥 붉은 여우예요? 네, 일반적으로 아이고. 붉은 여우 종이 속하죠. 오, 네. 기분 좋은가 본데요. 입 이렇게 이해 하고 있는데. 항상 기분 좋아하는. 와, 저, 뭐야, 바람 날리니까 아주 그냥 엘라스틴스니 혹시 너? 아, 광고 아니고요. 와, 얘 되게 염전하다. 얘 강아지 다 속옷하게 앉아 있는데. 왜? 간단하게 꼬리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간단하게 꼬리요? 이게 꼬리가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와, 뭐야 이거 꼬리. 오, 뭐야. 여러분, 꼬리가요. 진짜 이거. 근데 그거 안 맞아져요. 꼬리 그 가느다란 그 뭐라 해야 되죠? 살? 아, 네. 다 털이에요, 다 털. 그런 게 안 느껴져요. 다 털이에요. 특히나 요새 털진입니다. 겨울 준비하고 있어요. 아, 겨울 준비하느라. 네. 아이고, 기분이 좋아요. 지금 한참 기분 좋을 때라 햇볕 딱 들어오니까 지금 누웠네요. 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도 되나요? 아, 그럼요. 삼촌은 하이나도 만진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몇 개월일까요? 아, 이 친구는 6개월이에요. 아, 아직 애기구나. 네, 아직 한창 애기입니다. 우와, 뭐야, 가만히 있어? 아이고, 귀여워라. 진짜 순해요, 여러분. 진짜 여우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곳저곳 가면서 봤는데 여우는 진짜 여우라고 해가지고 이게 만지려고 하면은 도망가고 또 만지려고 하면은 좀 싫어하고 뭐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냥 강아지 같아요. 근데 핸드폰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물고 씻고 해요. 혹시 플레이 장기 같은 거 있나요? 플레이 장기요? 잠시만요. 플레이 간식. 플레이 간식. 간식. 기다려. 어휴, 기다려. 손. 아, 손 준 거죠? 그쵸. 급한 거죠, 마음이. 손 한 거예요. 워낙 급해서 얘가. 와,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제 손을 먼저 내밀어요. 가라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프레이 친구를 이제 영상을 봤는데 아기 때부터 기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제가 여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게 네. 이제 좀 힘든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키우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합법적으로 기르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은 첫 번째가 네. 그 국내산 붉은 여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종 붉은 여우는 네. 그 멸종 희귀종이어서 사육이 개인 사육이 아예 불가능해요. 아, 그럼 프레이 같은 경우는 북미산 붉은 여우고 특히나 인증 이 그 허가가 된 종이다 보니까 네네네. 허가가 된 아이여서 얘는 그 개인 사육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나 프레이 워워워워 친구는 서류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기르는 네. 미국 여우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합법입니다. 합법. 거의 제가 새끼 때부터 영상이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네. 프레이가 애기 때는 검정 색깔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얘 어릴 때는 이 코도 앞으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네.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딱 보고 개인 줄 알았죠. 이 친구가 애기 때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성장하면서 색깔이 변하고 체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여우인데 강아지 같은 여우라고 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개 같은 여우요? 이거 욕 아닙니다. 워낙에 산책도 개같이 잘하고 아 말도 개같이 잘 듣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개 같은 여우라고 말을 해요. 아, 네, 뭐 조금 이상한데 괜찮아요. 고나야, 이제 고나도 이제 여우 보러 가자. 아, 지금 놀러 가고 싶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이제 드디어 강아지와 여우의 만남입니다. 근데 여우 친구가 약간 장난을 좀 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강아지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고나가 싫어하네. 참고로 여우는
하면 싫어하면 탁탁탁탁 하는데 아 얘한테 지금 안 하는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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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우리 고나랑 우리 프레인의 친구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고나가 지금 똥 싸러 가고 싶나 봐요. 프레이 와 여우똥 여러분 여우똥이에요 여우똥 밟지마 밟지마 어 야 밟는다 밟는다 아 귀여워 지금 프레이가 지금 똥을 쌌는데 사람 똥 같이 생겼네요 프레이 또 오늘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고나야 안녕 아빠 갈게 어 이거 줄 왜 안 놓치냐 어 이거 안 됩니다 제 생명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나야 고나야 아빠 갈게 프레이랑 갈게 너 여기 살아 이제부터 내가 제가 캐포 지금 들으셨죠 내가 새 주인이다 보통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여우를 키우시게 되셨어요? 아 제가 원래 여우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 20살 초반 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붉은 여우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였고 네네네 또 이제 사막여우가 이제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조금 생길 때쯤이었는데 네. 그때는 여유가 되지 못해서 이제 키우지 못했었어요 계속 아~ 알아보고 있다가 네. 이제 국내에서 붉은 여우를 키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또 알아보다 보니까 네, 키우게 됐어요 아 키울 수 있는 그 여건만 되면 바로 키우고 싶었는데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입양을 했죠 아 결혼하시면서? 네 아. 그러면서 얘랑 같이 고양이들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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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야, 고양이랑 여우랑 가족이라니. 동물농장이 따로 없네요. 편하게 아들딸, 아들딸 하죠. 막내 아들입니다. 아이고, 발톱 왜 이렇게 안 찍맞니? 응? 프레이. 발톱 관리 받는 여우예요. 지금 프레이 친구가요. 지금 폭 안개 있는데, 보통 여우가 이런지 모르겠네요. 무튼 지금 우리 여우 친구랑 함께 공원에서 고나랑 만나봤는데 뭐 고나랑은 뭐 친하진 못했지만 오늘 우리 굉장한 유튜버분 한번 만났습니다. 나중에 여우 친구가 나중에 크고 아 이게 다 큰 건가요? 조금 더 클 수도 있는데 네. 거의 성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여우 친구랑 나중에 또 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뵙겠습니다. 네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프레이 안녕. 우와 신기하다 긴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네 고나야 가만히 좀 있어봐 제가 여우를 이렇게 만질 줄이야 너무 귀여워 프레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